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에 변화가 보인다면서 다시 한번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달 말에 민간 분양에도 처음으로 사전 청약을 실시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오전에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선영 기자. 네, 윤선영입니다. 네, 홍 부총리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을 내놨네요. 네, 지난달 이후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매물도 늘고 매수 심리는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흐름이 시장 안정으로 확실하게 착근될 때까지 총력 대응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나 KB 같은 민간기관 통계를 봐도 매수 심리가 주춤해졌는데요. 국토연구원이 전국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값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더니 열의 8명이 3개월 뒤에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또 이제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죠. 홍 부총리가 사전 청약에 대한 계획도 추가로 내놨다고요. 네, 그동안 공공 분양에만 사전 청약이 진행됐는데 이달 말에 민간 분양에도 처음으로 적용이 됩니다. 홍 부총리는 이달 말에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첫 민영주택 사전 청약 6,000호를 발표하겠다며 이를 포함하면 당초 10만 1,000호였던 민간 사전 청약 물량이 10만 7,000호까지 확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보름 간격으로 세 번에 걸쳐서 사전 청약을 진행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 거래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법인과 외지인을 대상으로 이상 거래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윤선영입니다.